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안녕하세요. 땡큐맘 유보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국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입양의 첫걸음부터 또 자격 요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 밖에 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이분은 제 옆에 계신 이분은 입양의 대모라고도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입양의 삼신남매 아줌마. 네, 네. 무려 그 37년 동안을 입양 업무에만 종사하시다가,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순전히 나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에 은퇴를 하셔야 했던, 네, 동방사회복지에서 근무하셨던 김혜경 부장님이십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저는 동방사회복지회에서 37년 조금 넘게 입양 관계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사회적인 나이로 인하여, 네, 퇴직을 하고 지금은 가정에서 가정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의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아닙니다. 네. 네. 또 감사, 이렇게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퇴하셨잖아요. 아니, 시간 많으시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에서 쓸모없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네, 감사하죠. 아이고, 네네. 네. 가정복지, 네,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37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애를 받으셨나요? 네. 뭐 제가 일일이 숫자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국내에 있는 가정으로 제가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 삼신할매 중에 그 1,000명 이상 한 그 삼신할매가 계실까요? 글쎄요. 다른 기관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또 일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 엄청난 그 업력이신데. 그렇죠. 네. 그게, 네, 지금 그 집에 가정복지, 특히 남편 복지를 위해서만 쓰여진다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모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입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럼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네, 잘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아, 사실 입양을 준비하면서 과거에는 입양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이제 입양기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입양에 대한 정보들이 워낙에 많이 또 올려져 있기에 먼저 이제 그곳을 가셔갖고 스크린하시고 이제 입양기관을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양을 하시려면은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입양기관이겠죠. 그래서, 아, 입양기관. 네. 그래서, 그쵸, 입양기관에, 네, 찾아오셔서 이제 첫 걸음을 뛰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그 2006년도에 제가 그 엄청난 그 그때 나름대로의 그 인터넷, 네, 5만 6천 킬로바이트 뭐 하여튼 뭐 이런 시대에, 네, 그 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네, 그 제가 이렇게 찾아간 입양 기관이 동방이었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입양을 결심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찾아가기 전에 항상 사전 공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방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예비 입양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아주 아주
세세하게 네,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양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기관이 있나요? 아,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세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입양만 하는 기관이 한 곳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근무했던 동방사회복지회,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홀트아동복지회, 네. 또 이제 대한사회복지회 이렇게 세 곳이 지금 이제 국내 입양의 한 80%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의 성가정입양원이라고 캐톨릭 재단에서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가 국내 입양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지정기관으로서 아동보호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1년에 뭐 한 10케이스 미만 정도의 국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게 이제 홀트, 동방, 대한, 그리고 네네. 이제 성가정, 네네. 그리고 그 밖에 뭐 지자체에서 이제 네. 연관된, 연계된, 네, 지정, 지정된 네,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 김혜경 전 부장님이시죠, 이제? 네. 네. 그 오늘은 편파 방송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다른 기관 막 애써서 홍보하실 필요 없고요. 네. 뭐 입양 기관은 뭐 동방밖에 없어요. 뭐 이런 말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렇지만 동방이 또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 네, 대한에서 했습니다. 네. 갑자기 여기 큰 벽이 막 이렇게 생기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네. 그러니까 입양 기관은 소위 3대 메이저 입양기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아무래도 메이저라고 저희가 네. 말을 안 해도 워낙에 많은 아이들을 가정을 찾아줬기 때문에 그냥 네. 동방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이 세 군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양을 생각하시면서 입양기관을 찾게 되시는데요. 우선은 이제 입양기관에 오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죠. 맞아요. 이 전화 상담은 이제 한 번 오셔갖고 사회복지사를 못 만나는 경우가 간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정도는 그래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야지 나중에 찾아오셔갖고 왜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왜 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찾아오게 했느냐라는 그 불만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화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원래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네.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해야겠네. 56,000 킬로바이트 시대 당시에 랜선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요즘도 그럴 거야 아마. 저도 전화하는데도 이게 엄청 떨리는 떨려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화를 할 때도 이거 받으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런 그 네, 떨림이 네. 사실 지금도 이렇게 그 떨림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네네. 전화 상담은 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네. 전화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로 이 간보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이거 내가 될까 말까 이런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이게 네. 제일 궁금한 거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쪽 전화 받는 사람도 저 인간이 정말 입양을 할 수 있는 인간일까?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서로.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하고 이렇게 방문 예약을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네, 예.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전화로 일단은 상담을 하고, 네,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 약속을 잡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상담을 하는 날짜에 맞춰서 방문을 하시면 네. 입양에 대한 이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게 되겠고 네. 조금 더 전화 상담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제 입양에 대한 태도라든지 네. 또 뭐 나이라든지 뭐 양육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입양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서류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서류를 들어가기 전에 네. 구체적인 이제 간보기 과정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시쳇말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자격이 된다. 네, 네. 서류를 하기 전에 네. 사실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법에서 정하는 이제 입양 특례법에 부모들 자격에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 이제 거기에부터 이제 스크린을 저희가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그분이 완벽하게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은 서류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양을 하실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를 하시는데 이제 워낙 서류 자체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네.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요. 아. 또 부모님들이 입양을 하시면서 아동의 양육 계획도 좀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류는 너무 복잡하고 사실 네. 서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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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일단 1차 상담을 할 때 가장 네. 그 입양 기관 입장에서 네. 가장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대목이 어떤 부분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 네. 그 자격 부분은 일단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아, 뒤에 또 뭐 있나요? 네. 아, 준비를 제가 못해온. 네네. 뒤에 자격이 있네. 네네. 네. 챕터 자격... 2에. 네. 네. 챕터 2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하신 네, 일단, 만큼 네.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